편안하게 누워서 양 발은 서로 닿지 않게 적당하게 벌리고 발은 몸통 옆에 놓거나 배 위에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바닥과 몸이 닿아 있는 곳을 잠시 알아차림하십시오. 이제 호흡에 주의를 가져가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복부가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림하십시오. 바디스캔을 하는 동안 몸의 각 부위로 주의를 보낼 때 호흡도 그곳까지 들어가서 닿는다고 상상하십시오. 만일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호흡을 가져가서 숨을 그곳까지 들이쉬고 다시 코로 숨을 내쉰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주의를 가져갑니다. 발가락을 움직이지 말고 단지 그곳의 감각을 느끼고 발가락이 거기에 있음을 느끼십시오. 나머지 다른 발가락을 살피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의 빈 공간도 느끼십시오. 숨이 발가락까지 들어가고 다시 코로 숨이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발바닥과 발 뒤꿈치도 마음 챙김합니다. 만일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것도 어떤 것인지 알아차림하십시오.
이제 왼쪽 발등과 발목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왼쪽 다리, 장딴지, 무릎, 허벅지, 그곳의 모든 근육과 피부를 살펴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왼쪽 다리의 감각도 느껴보십시오. 이제 골반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감각을 살펴봅니다. 이제 오른쪽도 왼쪽과 똑같이 살펴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나머지 다른 발가락, 발바닥, 발등, 발목, 정갱이, 무릎,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골반까지 살피십시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과 다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도 잠시 알아차림 하십시오. 이제 허리와 골반으로 주의를 가져가서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제 등 위쪽의 뼈와 근육을 알아차림하고 어깨로 주의를 가져가십시오. 등이나 어깨에 긴장감이 있으면 그리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다시 코로 숨을 내쉬면서 긴장감을 내보내십시오. 이제 복부로 옮겨가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가고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마음챙김합니다.
이제 가슴과 갈비뼈를 알아차림하고 심장 박동도 느껴보십시오. 이제 양쪽 손가락으로 주위를 가져가서 손가락 끝의 느낌과 손가락 사이사이의 공간도 느껴봅니다. 손가락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도 주위를 보내고 손이 바닥에 닿아 있다면 그 닿은 느낌도 알아차림하십시오. 손바닥과 손등, 손목, 아랫팔, 팔꿈치, 윗팔, 어깨로 주위를 옮겨가십시오. 이제 뒷목과 머리로 주위를 옮겨갑니다. 머리카락, 두피, 그리고 얼굴로 주위를 옮겨가서 이마, 눈썹, 속눈썹, 눈의 느낌과 감각을 살피고 귀, 양쪽 뺨, 코, 입, 혀, 이, 턱, 목구멍을 마음 챙김하십시오. 이제 머리로 주위를 보내서 마치 돌고래가 물을 뿜듯이 정수리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들어간 공기가 몸 전체를 지나서 발가락 끝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호흡을 계속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잠시 마음 챙김하고 이제 몸 전체를 하나로 온전하게 마음 챙김하십시오. 이제 바디 스캔을 마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발가락과 손가락도 움직여 보십시오. 이제까지 했던 바디스캔 과정을 잠시 되짚어 보십시오. 마음이 완전히 몸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느끼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